쇼팽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곡이자 어릴 적 피아노 학원의 최종 보스를 담당했던 작품 환상이라는 부제를 가진 즉흥곡이기 때문에 환상 즉흥곡이라 부르는 것이 맞지만 왠지 모르게 이름이 뒤집혀 뜬금없이 환상곡이 되어버린 즉흥환상곡 아니 환상 즉흥곡 우직하게 기승전결을 만드는 음악들과는 달리 환상 즉흥곡은 폭풍처럼 몰아치다가도 순식간에 잔잔하게 바뀌고 갑자기 또다시 몰아치는 그야말로 환상적인 드라마틱함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쇼팽만의 피아니즘이 주는 반짝이는 화려함까지 더해져 듣는 이들 모두의 마음속에 강렬하게 남는 작품인데요. 그런데 쇼팽은 어쩐 일인지 이 환상 즉흥곡의 출판을 원치 않았습니다. 완성도가 성에 차지 않았다, 표절 논란이 있었다 등 여러 의견에도 불구하고 쇼팽이 이 곡의 출판을 원치 않았던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는데요. 하지만 그의 의지와는 다르게 어두운 서랍 속에서 나온 이 아름다운 피아노 작품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쇼팽의 대표작이 되었습니다. 과연 환상 즉흥곡은 어떻게 만들어졌길래 이토록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환상 즉흥곡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쇼팽의 피아노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훌륭한지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피아노는 다른 어느 악기보다도 월등한 연주적 편의성을 지닌 반면 다른 악기들에 비해 취약한 부분도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음색적으로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바이올린과 비교해보면 바이올린은 활털로 소리를 낼 때, 활 등으로 소리를 낼 때, 또 하모닉스 주법, 피치카토 주법 등 똑같은 내용도 다양한 음색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아노는 손으로 건반을 누르는 것 외에는 마땅히 소리를 다르게 낼 방법이 없죠. 때문에 많은 작곡가들이 피아노로 다양한 음색을 표현할 땐 옥타브를 다르게 연주함으로써 고음과 저음에 음색적 대비를 주었습니다. 피아노의 넓은 음역을 활용해 마치 한 번은 바이올린, 한 번은 첼로로 연주하는 효과를 만든 것이죠. 하지만 쇼팽은 이보다 훨씬 더 세련된 방법으로 피아노의 다양한 음색을 표현했습니다. 바로 이 미묘한 악센트 차이를 이용하는데요. 환상 즉흥곡의 이 부분은 엄지와 약지가 시간차를 두고 음이름은 같지만 옥타브가 다른 두 음을 연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옥타브 차이의 두 음을 한 번은 엄지를 강조하여 연주하고 한 번은 약지를 강조하여 연주해 똑같은 음들을 반복해서 연주했음에도 높이가 변화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고작 악센트의 위치가 바뀌었을 뿐인데 완전히 새로운 음색이 표현되었죠. 또 흥미로운 장면은 쇼팽이 왜 피아노의 시인인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음악에는 공식처럼 쓰이는 화음 진행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교차하는 도레미 진행인데요. 가장 위의 선율이 미레도, 가장 아래의 베이스가 도레미로 진행할 때 많은 작품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기본적인 화음 진행입니다. 첫 번째 화음에 도미솔, 두 번째 화음에 솔시레, 세 번째 화음에 다시 도미솔. 아주 평범한 화음으로 만든 깔끔하고 무난한 화음 진행인데요. 도레미뿐만이 아니라 레미파, 미파솔 등 같은 형태의 선율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평범하지만 유용한 진행이죠. 하지만 쇼팽은 이런 무난하고 뻔한 진행이 아닌 더욱 서정적인 화성을 원했습니다. 즉흥이라는 특성에 걸맞게 그만의 감성으로 딱 하나의 화음에 변화를 주는데요. 이 섬세한 한 끗 차이가 자칫 단조로울 뻔했을 음악을 계속해서 반짝이게 만들었죠. 마지막으로 소개할 부분은 이 뒷부분을 먼저 들어야 하는데요. 잠시 연주를 감상해주세요. 이 부분을 계속 들은 이유는 바로 환상 즉흥곡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소개하기 위함인데요. 그 전에 우리는 잠시 사마음의 종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세 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흔히 사마음이라 불리는 도미솔, 레파라 등의 화음들은 구성음의 간격에 따라 네 가지 종류로 분류됩니다.
그중 우리는 메이저 코드라 불리는 장삼화음과 마이너 코드라 불리는 단삼화음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장삼화음과 단삼화음은 단 하나의 차이로 결정됩니다. 이 두 화음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음은 바로 가운데 위치한 삼음인데요. 근음과 삼음의 거리가 장삼도면 장삼화음, 단삼도면 단삼화음이 되는데 머리 아픈 내용은 생략하고 중요한 점은 이 가운데 위치한 삼음이 화음의 성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도미솔을 예로 들면 도미솔은 장삼화음이지만 도미플랫솔은 단삼화음인 것처럼 말이죠. 이때 이러한 삼화음의 성질로부터 한 가지 재미있는 특성이 생기는데요. 그것은 바로 삼화음의 가운데 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화음이 장삼화음인지 단삼화음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쇼팽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환상 즉흥곡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코다를 들어볼 텐데요. 격정적인 패시지가 끝나고 남아있는 이 오른손 음영, 바로 이 음영에 주목해야 합니다. 앞서 우리는 삼화음의 성질을 결정하는 음은 삼음이며 만약 화음에 삼음이 없다면 그 화음이 밝은 소리의 장삼화음인지 어두운 소리의 단삼화음인지 구분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삼음이 없어도 화음의 성질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도미솔에서 삼음이 빠진 도와 솔로 구성된 음영이 있는데요. 여기에 미가 더해지면 장삼화음, 미플랫이 더해지면 단삼화음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도와 솔 뿐이기 때문에 아직 성질이 결정되지 않은 뻥 뚫린 상태입니다. 이때 이 소리가 등장하기 전에 앞에서 어떤 화음들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우리는 이 음영의 화음을 유추해서 듣게 되는데요. 앞에 화음 진행에서 도미솔이 등장하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을 만들면 삼음이 없을지라도 밝은 소리처럼 듣게 되고 반대로 앞에 화음 진행을 도, 미, 플랫 소리 예상되도록 만들면 마찬가지로 삼음이 없을지라도 어두운 소리처럼 듣게 되죠. 화음의 성질이 명확하지 않다면 앞에 화성 진행이 어땠는지에 따라 우리는 같은 소리라도 다르게 듣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환상 즉흥곡의 이 오른손 음영은 도샵과 솔샵 그리고 비화성음인 레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화성음이 아닌 레샵을 빼고 보면 이 음영 역시 도샵과 솔샵으로 이루어진 삼음이 빠진 화음의 성질을 알 수 없는 소리이죠. 하지만 앞서 연주했던 음악이 쭉 어두운 소리의 C샵 단조였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 화음을 어두운 단삼화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마치 앞에서 검은색 소리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이 애매한 검정 비슷한 소리도 검은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사실 검은색도 흰색도 될 수 있는 회색 소리였고 이 반짝이는 회색빛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간지럽혔던 그 선율이 살며시 얹혀집니다. 쇼팽의 탁월함이 만들어낸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인데요. 잔향처럼 남아있던 오른손의 음영에 삼음이 빠져있었기 때문에 장조로 된 선율을 그대로 왼손에 얹었음에도 불협화음이 되거나 어색하지 않았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낭만주의 시대의 음악을 그저 감성만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섬세히 다듬어지지 않은 감정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법, 작곡은 하나의 연필과 세 개의 지우개로 하는 일이다 라는 말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그 선율이 얼마나 깊은 고민 끝에 만들어졌는지 근데 이 곡 생각해보니까 즉흥곡이었잖아. 클래식타벅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